시간에는 자꾸 건강식 그래요. 그래서 건강식 그러면 어떤 식물이 어떤 병에 좋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음식물이 어떤 병에 더 좋다. 이런 개념은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말이 돼도,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음식물은, 어떤 영양소들은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물질이니까. 그렇죠. 유전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생체 전자파예요. 그 생체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예요? 생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질, 영양소로서의 어떤 물질은 그냥 여덟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뭐예요? 기본 여건 여덟 가지 중에 하나지. 실제로 우리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생기가 직접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줘서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이지. 물질은 그 생기가 얼마나 유전자에 잘 작용하게 하는가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기본 여건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 식이요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다 생기를 모르니까 생겨나는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음식이, 음식을 먹으면 내 병이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건강한 식생활을 하면, 생기가 뭔지를 몰라도 병이 낫는 경우가 있게 없게? 있어요. 생기를 몰라도. 왜? 생기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식생활을 변화시켜서 더욱더 건강한 식생활을 하면 생기가 더 유전자에 잘 작용을 하게 되니까 병이 낫죠. 낫지. 실제로 병을 낫게 한 것, 즉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것은 생기지. 음식은 아니요. 음식은 하나의 보조, 기본 여건으로서 생기를 보조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식 안 해도 다 살아있는 사람들 많아. 아시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받는 생기는 생기의 그 양으로 치면은 훨씬 적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 어떤 음식이 어떤 병에 좋다라는 이런 식이요법적 사고를 여러분이 떠나버려야 돼.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뉴스타트 센터에서는 어떤 병에 따라서 뭐 여러분 이 음식을 잡수고 이 음식을 잡세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자꾸 그런 사고 방식에 지금 젖어 있는 거야. 왜? 현대 의학의 치료는 증세 치료니까 증세마다 약이 달라야 되잖아. 자 그런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병마다 음식이 달라야 된다는 그런 이제 사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그 식생활과 문제가 되는 그건 뭐냐면 어떤 체질을 타고난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상 체질, 뭐 팔상 체질, 그래서 뭐 소음이는 어떻고 어떻고, 그래서 태양이는 뭐 이런 음식 이런 음식이 좋고 이런 음식은 피해야 되고, 이렇게 마치 나의 체질이 체질에 따라서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자, 체질. 그러니까 체질은 타고난다 그래요. 체질은 타고날 수 있어요. 체질도 타고나고 또 뭐도 타고나나요? 성격. 네, 성질도 타고나요. 그래서 개 같은 성질을 타고난 애들도 있고, 예. 네. 성질도 타고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타고나는 것은 버릇도 타고나고, 예. 네. 버릇도 타고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무슨 버릇이 있냐면 자꾸 가끔 가다 이런 버릇이 있어. 그러면 아들도 조그만 게 이래. 예. 네. 그래서 그런 행동도 타고나요. 유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보면, 과학자들이 초파리를 가지고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학들도 이렇게 암컷 수컷이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들면 이제 교미를 하려고 그럴 때 뭐해요? 학춤을 추잖아. 네. 이것도 다 유전해요. 걔네들이 그 레슨 받아서 하는 거 아니구나. 네. 그대로 쫙 나와요. 근데 이제 뭐 학들은 뭐 학이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누구만한 그 과학자들이 많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누구만한 초파리들이 있어요. 그 초파리 그 암컷 수컷이 이제 교미를 하려고 할 때 하는 그 하는 그 행동이 있어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 자, 이 논문의 제목이 understanding은 이해죠. The genetic construction of behavior. behavior는 행동이에요, 행동. 예, 행동. genetic, 이거는 유전적 construction. 행동의 유전적 구성. 을 이해하자 하는 건데, 이게 초파리들이 아주 이뻐요. 얘들은 색깔이, 색깔이 이뻐요. 이게 이제 수컷이야, 요 암컷. 그래서 이 수컷이 만약에 이 암컷과 교미할 마음이 있으면, 첫째, 접근 방법이 완정해져 있어요. 그니까 신호를 줘야 돼, 암컷한테. 나 너하고 하고 싶어. 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신호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수컷이 암컷에 보세요. 어느 쪽에서 접근해야 돼요? 네, 오른쪽에서. 우측에서 접근해야 돼. 우측에서 접근하는데, 아무데나 우측에서 하면 안 돼. 그 암컷의 머리에서 몇 도 각도? 45도 각도, 우측 45도 각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 이 수컷이 이쪽에서 접근한다, 또는 바로 정면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암컷은
그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측 45도에서 접근을 해야만 이 암컷이 속으로 어머머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교미할 생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 이 45도 각도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각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90도, 이거는 별로 매력적이 아니잖아. 어떻게 돼야 매력적이에요? 이 각도가 좀 빼딱해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빼딱한 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군인들도 보통 다른 나라 군인들은 뭐예요? 막 이렇잖아. 그런데 미군들은 빼딱하겠어요, 모자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 남자들 넥타이 매는 게 약간 빼딱하게 매요. 아시겠죠? 이 한국 사람들은 딱, 쫙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미국 남자들은 넥타이 매놓으면, 그 제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저는 이제 미국서, 그렇죠. 의과대학 끝나고, 군대 마치고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생활에 젖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서는 넥타이를 이렇게 매면 좀 이렇게 빼딱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한국식으로 그래서 넥타이 매는 방법이 달라요. 한국은 쫙 삼각형 이렇게 빼도록 매는데,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그 미국에서는 한쪽은 안 해. 한쪽만 싹 하면 약간 빼딱하게 돼. 근데 이제 저는 집에서 이제 한국에 왔다. 강의를, 세미나를 하러 왔다. 이렇게 돼서, 이제 넥타이를 그냥 빼딱하게 메고 나가면 자꾸 집사님들이 붙어가지고, 박사님 넥타이가 자, 그래서 이제, 이 암컷이 마음에 든다. 여기서 그러면, 자, 내가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요. 45도가. 그러면 이 암컷은 어떻게 반응이 될까? 어머머. 나도 마음에 드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암컷이 눈치를 채게 돼 있어. 근데 이 암컷이 눈치를 챘을 때 하는 행동은 뭐게? 암컷은요, 참이 초파리 이렇게 조그만 눈꽃만한 초파리들도 앙큼해요. 모른 척. 모른 척. 그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모른 척. 모른 척하고 계속 직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직진을 하는데 이제 지나가잖아. 그러면 수컷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그렇죠? 포기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면 끝나요. 포기하지 말고, 근데 다 지나가려고 그럴 때, 수컷이 살짝 여기를 건드리면서, 잠깐, 실례. 합니다.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그러면 암컷이 이제, 못 이긴 채 하고, 왜 그러시는데요? 다 알면서, 골치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포기하지 마. 그래서, 잠깐, 그러니까 그러면서 암컷이 정지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 수컷이 이제 위치를 일로 올려서 이 가슴 부분까지 와서 오른쪽 날개를 사용해서 이것을 진동을 해야 돼요. 이게 떨어, 날개. 그래서, 이제 떨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불러야 돼. 특별한 정해진 진동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도 아마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를 것 같아, 제 생각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내 여인아. 징그러요. 그것은 노래를 부르면 암컷이 이제 완전히, 예, 완전히 예, 협조를 해. 예. 예. 그래서 이 초파리들은 아주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똥파리들은 어떻게 해요? 똥파리들은 이런 매너가 없어. 어, 그냥 암컷이 열심히 뭐 똥을 먹고 있으면 뭔가 후닥닥 와서 덮치고 가버려. 생긴 대로 놀아. 이렇게 모든 이런 행동도 이렇게 유전자에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갓난 아기가 저절 빤다든지 이게 다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다 살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체질이라는 것은, 체질, 성질, 이런 것은 다 유전자에 이미 프로그램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안 돼. 그냥 이렇게 깔려 있으면, 그냥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니까. 이런 것을 이제 본능적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다 결국 이 초파리를 만드신, 요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유전자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다 깔려있어. 그러면, 하나님 생기면 탁 보내면, 이거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생활도 깔아놓은 대로 해야 돼. 여러분,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간다. 그것도 유전자에 깔려있다고. 그래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뭘 먹어야 될지가 이미, 뭐요? 결정되어 있어. 이 거북이들은 몰라. 그래서, 우리 인생도 크게 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길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정해진 길을 어떻게, 그러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거는 정해져 있었던 길이 아니라 이 말.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면 병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선택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체질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뭐 소민이니 뭐 태양인이니 뭐 어쩌고 무슨 체질이니 무슨 체질이니 체질은 뭘로 결정이 된다? 유전자로. 근데 왜 체질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졌어? 어? 우리가 정해진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 가다 보면 뭐예요? 유전자가 자꾸 우리의 선택되고 변질된다. 그러니까 체질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는 무슨 체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평생 무슨 음식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거는 엉터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아, 이 현미살이란 게 있구나. 이거를 이제 미국서 제가 알게 됐을 때 현미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어, 백미만 쌀인 줄 알았지. 현미라는 걸 뭐 그게 있고 그걸 먹을 수 있고 밥을 해서 그런 건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그게 있는 거야. 와, 그럼 난 현미 먹어야지. 이런데 먹으니까 설사가 자꾸 나오는 거야. 배가 아프고. 왜?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현미를 먹게, 본래는 현미를 먹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래 현미 먹게 되는데, 백미만 계속 태어나서 먹다가 보니까, 현미가 안 맞는 거야. 그러면 현미 체질이 아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야. 왜? 내가 본래는 현미 체질로 태어났는데, 계속 백미만 먹다 보니까, 현미에 적응이 안 되고, 백미에만 적응을 해가지고, 나중에 현미를 먹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다고. 아, 그렇다면, 현미를 어떻게 해? 계속해서 내가 적응이 되면 현미가 적응이 될 것이다.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현미에 맞도록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밀어붙였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 한 달을 설사를 했어요. 현미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백미가 이제는 맛이 없어. 아시겠죠? 그건 현미만 맛있어. 그건 이제 현미 체질로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질은 안 변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살다 보면, 40, 50대가 되면, 뉴 스타트 체질에서 떠나버려. 다 뉴 스타트 체질이 아니야. 물도 그렇잖아요. 물도 처음에 하루에 8잔씩 이렇게 마신다는 게 이게 영 안 맞는 거야. 막 물 마시려고 그러면 막 올라오고 막. 그렇지만은 차차로 내가 확신을 하고 그래. 내 체질이 변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뉴 스타트 식으로 물 마시고 이렇게 하면 다시 적응이 돼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본래 내 유전자를 셋업했던 그 본래 셋업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면 병은 저절로 뭐예요? 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뉴스타트의 건강식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지. 어떤 병에는 뭐 아토피에는 이런 음식이 좋고 뭐 무슨 암에는 이런 음식이 좋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다 이거 뭐 팔아먹기 위해서 뭐 장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그 요새 먹방이라는 방송 있잖아요. 이 음식에는 뭐가 있어서 좋고 뭐가 이게 뭐 그래서 무슨 병에 좋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휩쓸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얘기들은 다 뭘 모르기 때문에
생기를 모르기 때문에 네. 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삼이 좋다더라 뭐 무슨 뭐에 좋다더라 이런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셋업해 놓은 그 유전적으로 가장 뉴스타트적인 가장 우리 유전자에 잘 어울리는 식생활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가장 우리 몸에 좋은 거라면 여러분 가장 좋은 거라면 가장 좋은 거라는 말만 딱 튀어나와도 우리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은 비싸다. 그렇죠. 그게 딱 반사적으로 비싸다. 또 뭐예요? 귀하다. 구하기 힘들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없어요.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거를 왜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놨을까 하는, 왜 그렇게 귀하게 구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을까.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우리 유전자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 공짜로 해놔야지. 자, 그러면 우리 유전자의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공기. 생기지. 아, 참, 참말로 돌대가리 되겠다. 똑똑한 줄 알았죠? 예, 똘때, 다, 뉴스타트 오신 분들 다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와요. 왜냐하면 안 똑똑한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래도 뭐 좀 알아듣는다는 사람들이 오는데도 이 모양이야. 생기지. 생기는 공짜야. 네. 그렇죠. 알기만 해. 믿기만 믿어.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래서 몰라도 주고 있는 게, 공짜로 주고 있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생기지. 네. 알고 받고 믿고 받고 그 뭐 공짜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기가 딱 끊기면 막히면 일순간에 쓰러져요. 네? 그만큼 생기만큼 중요한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생기보다는 덜 중요한데. 그게 공기죠. 공기는 안 마시면 5분 동안 안 마시면 쓰러져. 네. 이런 거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건강에. 이거를 중요하기 때문에 비싸게 해놨다. 그럼 우린 숨 쉬다가 돈 다 쓰고 말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정말로 좋은 것일수록 다 뭐예요? 에, 공짜고 공짜가 아니려면 뭐예요? 싸게, 흔하게 그렇게 해놓았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이 예, 건강식을 한다는 것은 비싼 거 먹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을 푹 놔요. 그렇죠? 뭐 이거 뭐 이게 좋대. 그게 얼만데?
그게 비쌌다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건강에, 자, 여러분이 어저녁에 지난 시간에 활성산소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이 유전자를 변질시킨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 세포 안에서 정상적으로 맨날 생겨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해독시키기 위하여 뭐를 만들어 놨습니까? SOD. 아, 좋았어. 나는 예찬이를 예찬한다. 그래서 SOD야. 근데 SOD도 선택을 해야 돼. 그렇죠? SOD를 선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SOD 유전자가 켜지도록 선택을 해야지. 켜지도록, 유전자가 켜지도록 선택한다는 말은 생기를 받기를 선택했다. 응. 결국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생기를 선택하는, 하는 것이 어려워. 왜 어려워요? 새끼 미워 죽겠는데. 용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생기를 잘 선택을 못하고 있어.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 그 생기를 잘 선택하기가 그렇게 힘들게 변질돼 버린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란 건 뭐 나쁜 짓 했다 이게 아니요. 내가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얼마든지 공짜로 주시고 싶어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생기를 뭐요? 안 받아.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미워 죽겠는 시어머니들은 맨날 고랑고랑 하잖아요. 맨날 생기를 안 받으니까. 며느리 미워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질도 벌써 그런 나쁜 성질이 유전받아가지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국 여성들은 이렇게 보아져요. 한국 여성들은 그 시어머니 성질도 유전된 것 같아. 며느리들은 무조건 미워. 그리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무조건 미워. 이게 타고난 것 같아. 그러니까 붙었다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시집도 아직 안 갔는데 시어머니 그러면 미워. 없는 시어머니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시어머니 없어, 지금. 근데 시어머니 그러면 그게 누굴지는 몰라도 무조건 믿고 보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안 편해. 긴장이 돼.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시어머니라는 그 뜻에 대한 조건 반사가 딱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조건 반사가 유전자에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그래서 시어머니도 없는데 시어머니 어쩌고저쩌고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내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병 걸리고 이러고 있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뭐가, 이 생각에 완전한, 이 혁명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자꾸 나는 생기를 안 받는 성질이, 이제 그 나쁜 성질이 있으니까, 즉, 죄인적인 성향이 내가 유전받은 거야.
그러니까 SOD 유전자를 하나님 만들어놔도 이 인간들이 잘 선택을 안 해. 안 하고, 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 샀잖아, 사람들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놈 새끼 원수는 내가 꼭 갚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내 목숨이 별로 안 중요해. 원수 갚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만큼 우리는 본성적, 그게 우리의 본성이요. 본성적으로 삐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이런 삐뚤어진 인간은 나중에 다 어떻게 돼야 돼? 재창조가 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 아주. 이거 유전자, 이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경건이도 만들고 새로운 금옥이도 만들고 다 보면 성질이 있거든. 여기서는 안 나타나서 그렇지. 다 우리가 한 성질 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다 우리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 SOD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생기를 자꾸 안 받는 경향이 있다는 걸 있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 미리 알았게 몰랐게. 미리 알았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요? 생기를 안 받아가지고 SOD 유전자를 켜가지고 그 SOD가 생산이 돼가지고 그 SOD가 활성산소를 해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전자 켜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 먹는 음식에 SOD와 같은 물질을 넣어놔야 되겠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변질시키고 세포막을 변질시켜서 파괴하고 이제 이런 변질 활성산소의 변질능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그럽니다. 자꾸 이 활성산소는 접촉하는 모든 물질을 산화시켜. 산화시킨다는 말은 녹슬게 한다는 말이에요. 녹슬어지면 이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완전히 변질되니까. 그래서 SOD 같은 물질을 항산화물질이라고 그래. 항산화물질 또는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래요. 산화 방지 물질. 예. 그래서 이 산화 방지 물질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예요?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사용을 잘 안 해. 왜 생기를 안 받으니까. 자꾸 거부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 우리가 먹는 음식에 산화방지 물질을, 항산화 물질을 어떻게 풍부하게 넣어놔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항산화 물질이,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 SOD보다도 우리 몸 건강에 더 중요한 물질은 없어요. 왜? 모든 질병이나 이 우리 몸의 유전자의 변질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 건강을 파괴시키는 물질이 그게 활성산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하나님이 활성산소의 피해를 인간들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
SOD 같은 산화 방지 물질을 모든 먹거리에 어떻게 넣어 주시는 것이 맞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항산화 물질을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뭐예요? 예? 뭐 물은 물이고 물은 항산화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지. 값싼 채소. 과일. 나무만 한 그루 심어놓으면 돼. 봄에 뭐요? 해서 씨 뿌리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뉴 스타트 쪽이에요. 씨를 아무렇게나 뿌려요?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지를 갈고, 그거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면 뉴 스타트하고 살도록 다 해놨어. 그래서 이 텃밭 한다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아요. 얼굴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텃밭 하면 밭을 가고 그래서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러면 이제 생기가 와서 어떻게 싹이 트고 이런 걸 보면 내가 씨를 뿌려 놓으니까 이게 상추가 올라와. 콩이 열고, 세상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래? 생기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시겠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다 그걸 떠나서, 그래서 얼마든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상추, 배추, 뭐 토마토 막 주렁주렁 토마토 씨 뿌려 놓으면요, 봄에 뿌려 놓으면 여름에 막 이거 주차를 못 하게 열어. 우리 저 뒷마당에 저 우리 본부장님 어르신이. 저는 뭐 어르신이라고 불러. 어르신님이 다 그렇게 농사하길 좋아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열면 막 상추 같은 건 막 남아 돌아가요. 공짜로 얼마인지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생활 방식을 바꿔가지고, 하기 싫은 일 죽도록 하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공짜인 거를 돈 주고 또 사먹고, 막 이렇게 변질되버린 게 모든 그 생활, 하나님이 짜놓은 생활 프로그램이, 뉴 스타트적인 생활 프로그램이 다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유전자들은 상처를 입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 SOD와 같은 항산화제 또는 산화 방지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산화 방지 물질이 무수히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산화 방지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산화 방지 물질이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네. 비타민 C. 그래서 비타민 C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타민 C가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거는 아무리 칭찬을 해도 이 비타민 C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근데 문제는 그것도 너무 많이 처먹으면 안 된다. 그게 뉴스타트 원칙 중에 뭐가 있어요? 절제. 모든 것을 어떻게 해? 적당히. 이거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 유튜브, 이제, 가끔씩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뭐, 어떤 뭐, 유명한 의사라네. 의사가. 뭐,
대추를 매일 먹으면 생기는 일, 뭐 이래가지고, 그 대추가 무슨 뭐 또 특별한 약인 것처럼, 이런 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것들도 보지도 마세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비타민C만큼 우수한 산화방지 물질이 없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정도 이상으로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타민C가 좋다고 요즘 사람들을 비타민C 고용량을 세상에 혈관 주사로 줘요. 특히 암 환자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고용량은 내 몸에 필요 이상으로,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을 주입을 하면요, 몸 안에서 균형이 깨져버려. 그래서 생기, 균형이 깨지면은 생기가, 와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와. 그러니까 딱 모든 것을 절제, 적당히 해야 돼. 그러니까 운동도 내가 욕심, 운동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들 많아요. 뉴스타트 한 사람들 중에. 와, 운동이 좋대. 그래서 자기가 과로하는 줄도 모르고, 운동이 좋대. 예. 저도 운동 욕심이 있어서 문제야. 자꾸,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은 쉬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쉬기가 어려워. 운동하고 싶어. 조금 피곤하다. 오늘 조금 컨디션이 처지는데. 이러면, 이제 하나님은 뭐라 그래, 상구야. 오늘은 쉬어라. 그러면 나는 자꾸 안 쉬고 싶어. 자꾸 운동하고 싶어. 왜? 좀 피곤해도 일단 운동 탁 나가서 땀 흘리고 이러면 기분 좋아져. 근데 그게 마취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너 며칠 동안 과로했어. 조금씩.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뉴 스타트. 그게 절제야, 절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막 자랑을 해요. 오늘 뭐 10km를 걸었다, 그래서 하면서. 오늘 뭐 20km를 걸었다. 그런, 그러니까, 우리들은, 야, 오늘 힘들다. 그래도 뭐예요? 오늘 20km는 걸어야지. 그러면서, 그 왜 20km를 걸어야 돼? 자랑하려고. 폼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만큼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변질이 돼가지고. 그 죄인이 그 죄인이란 말이 그 말이야. 죄인이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훔쳐, 나 세금 떼먹은 일도 없는데 뭐 이래, 이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내 생명보다는 내가 폼 잡는 게 더 중요해. 아시겠죠? 그건 주로 회장님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업적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아, 우리 황 회장님은 이런 업적을 하세요. 거기에 막 밀려가, 떠밀려가지고, 막, 뭐, 사람들 막, 또, 그걸 다, 또, 우린 또 본능적으로, 그래가 막 하도록 막, 밀어주고, 그럼 난 밀려서 할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해. 그러니까 나의 건강 생명보다는 뭐요? 칭찬 떠 받쳐주는 거, 인정. 여기에 내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그래서 이제 암 걸려 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래, 아하. 내가 역시 뭐요? 죄인이군. 죄인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아. 그래서 겸손해지란 말이 그 말이야. 도덕적으로 겸손하란 말이 아니야. 아시겠죠? 내가 내 자신을 과대평가했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죠? 비타민 C는 과일에 많은 게 아니라 요즘 과일이 얼마나 비싼데. 비타민 C는 여러분 손은 맨날 뭐 뜯어 먹고 살아. 풀에도 비타민 C는 세벨리스. 모든 식물의 모든 부분에 뿌리, 잎사귀, 열매, 뭐 나무 껍질, 뭐 모든 것 비타민 C는 충만히 들어 있어. 감자니 뭐 무슨 식물이라도 가져와 비타민 C는 꽉 차 있어. 비타민 C는 온갖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어디든지 뭐요. 비타민 C는 막 확실하게 충분히 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름에 여기 오셔서 설악산을 쳐다본다. 그럼 푸른 숲. 그게 다 비타민 C 덩어리야. 설악산 전체가 비타민 C 덩어리라니까. 그러니까 워낙 비타민 C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뭐예요. 그냥 흔하게. 막 천지 빽가리로 쎄 밀리게 해놨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 비타민 C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절대로 부족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또 고기만 삼겹살만 처먹네. 이러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강식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 비타민 C가 최고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E라는 게 있어요. E. 비타민 E. 비타민 E는 어디에 많으냐 하면 C는 그러니까 현미 먹으면 비타민 E는 잊어버려도 돼. C는 옥수수, C는 뭐 다 C는 있잖아. 그러니까 비타민 E는 비타민 C보다는 흔하지는 그러니까 조금 덜 중요할수록 덜 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강에 중요한 것은 그는 절대로 비싸면 안 되도록 딱 하나님 해놨어.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혹시 좋은 게 있는데 안 먹고 있는 게 아닌가. 뉴스타트 하는 사람, 이렇게, 그런 걱정을 은근히 하는 사람, 이것만, 이렇게만 먹어도 될까? 확신을 가지세요. 네. 좋은 걸수록 특별하지 않다. 비싸지 않다. 귀하지 않다. 공짜다. 아시겠다. 그래서 좀 마음의 부담을 덜어야 돼. 평화.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베타파 할 때 배웠죠. 베타 카로테인.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이 있어. 이거는 당근을 영어로 carrot, 아, 아, carrot, carrot 비슷하네. carrot. carrot은 주황색 색소. 그러니까 이제 그 비타민 C 같은 건 색깔이 없고 비타민 E도 색깔은 없지만은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산화방지 물질은 다 색소예요. 색소. 식물 색소.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딸기가 빨갛죠. 그렇죠. 그게 괜히 빨간 게 아니야. 그 빨간색을 내는 빨간색 색소 자체가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토마토가 빨갛다. 그러면 딸기 빨간색하고 토마토 빨간색 이게 다 같은 물질이야. 빨간색. 그 요게 다 산화방지 물질이야. 아시겠죠? 딸기가 자 그 다음에 초록색 쇠 빌린 게 초록색 아니야. 이 초록색 색소도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군청색 자두 색깔 그 다음 블루베리 이 색깔도 산화방지.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이 아닌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은 철저히 무슨 음식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식물성. 그래서 건강식의 기본은 식물성 음식이 돼야 되는 거야. 산화방지 물질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옥수수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옥수수의 이런 색깔도 산화방지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뉴스타 센터에서 나오는 옥수수 보면 색깔이 여러 가지요. 그거는 또 더 산화방지 물질이 더 종류가 많아. 또 참 하나님 희한하게 해놨어요. 같은 옥수수인데 색깔을 다르게 또 그래가지고 산화방지 물질의 여러 종류를 고루고루 섭취하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잖아. 하나님의 마음이. 예,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베타카로테인은 이런 색깔인데 주황색.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다 이런 색소들도 다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산화방지 물질을 내가 충분히 섭취하고 있냐 아니냐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도록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또 거기다가 산화방지 물질에다가는 다 이쁜 색깔을 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안 먹을까 봐 꼬시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색깔이 안 이쁘면 땡기질 않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귤, 뭐, 오렌지, 이런 베타카로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 색깔을, 이쁜 색깔을 입히고, 그 촉감도, 귤 껍질 촉감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서 다 벌써, 그것도 어떻게. 그 베타카로틴 알약 하나를 그냥 먹고 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전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유전자에 큰 도움을 못 줘. 왜? 알약이 이쁜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알약에서 향기 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색깔, 그다음에 그
촉감, 그 다음에 귤 한 개를 깔 때, 물기가 톡톡 튀고, 방울이 튀고, 그러면서, 향기도 좋다. 그러면서 벌써 생기를 받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생기를 받게 하면서, 이제 그 산화방지 물질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전을 다 세워놨다고. 그거를 디리리 갈아가지고 주스를 만져 한 잔 마시고 끝. 그러지 말라 이거지. 이렇게 하면서 타. 그래서 가서 타. 이러면서 생기를 받도록 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 병 낫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귤 한 개를 까먹고, 그래서, 여보, 이거 하나 먹어봐. 그러면 이제 마누라가 탁 받아먹고, 어머, 이렇게 생기 나게 살자 이 말이야. 엄마는 안 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자세히. 오케이, 이거 역시 예찬을 예찬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다. 이렇게 이쁘게 해놨잖아요. 이런 거를 감사하면서 살자,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냐면, 이것을 감사할 때 내가 생기를 받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의 표현이에요? 사랑. 그렇지, 사랑의 표현이야. 사랑의 표현. 똑똑해요. 사랑.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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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유전자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사랑해. I love you. 사랑해. Love you. 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잠을 깨서 또 보면, 와, 이 세상이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네. 그래서 공부 좀 했다고, 여기는 비타민 C가 많고, 베타 카로테인이 많고, 그런 것만, 사실만 아는 거야. 진실을 몰라. 진실을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우리는 아주 묘하게 세상에 속아서, 사실에 속아서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배우면 이 진실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다 노란색 색소지 뭐. 그게 비타민 C 좀 있고 그런 거지. 그거는 뭐예요? 요세미테 폭포가 뭔데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지. 사실 맞다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 속에 생기가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건강식이라 그러면 확실히 뭐예요? 채식이 위주로 돼. 그러다가 여러분이 가끔씩 뭐가 어떻게 가끔씩 고기가 땡겨. 그러면 조금씩 잡세요. 네?
철저히 고기를 한 점만 들어가면 암이 재발해. 이런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 왜? 그래도 먹을래.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그냥 맛있겠네, 맛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럼 이제 샘켜, 그렇죠? 그럼 막, 동시에, 암이 막 퍼지는 게 막 눈에 보여. 유전자는 뜻에 방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돼. 박사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뭐야, 채소와 과일을 같이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걸 종종 듣고 하는데. 예. 그에 대한. 그거는 오버하는 거예요. 그거는, 괜히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없는 거를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채소와 과일 뭐 동시에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신경 쓰는 그런 율법, 그런 뉴스타트를 율법주의적 뉴스타트라고 그래. 사실, 뭐, 이게, 이렇게, 뭐, 당분하고, 뭐, 산, 뭐, 어쩌고, 뭐, 그래. 그래서, 자유로워야 돼. 예, 네, 자유로워야 돼. 그, 예. 네. 네.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이 신앙하고, 이 건강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신앙도 뜻이요. 건강도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를 철저히 하다가 보면, 철저히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 철저히 하는 것은, 나는 완벽할 수 있다. 완벽하다가 스트레스 더 받는데, 완벽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유전자 꺼지는데. 그래서 완벽하기는 했어. 근데 가장 중요한 생기를 내가 막아버렸어. 철저를 강조하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망가져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 그래, 고기 먹고 싶냐? 그러면 조금 먹어. 괜찮아. 이게 필요해요. 고기를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벌써 그런 뉴 스타트를 하다 보면 그 자체가,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결국 뉴 스타트가 싫어져 버려. 지긋지긋해져. 그래서 뉴스타트 한다는 게 피곤해지고, 그래서 항상 사랑은 불완전한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불완전하게 변질돼 버린 존재야. 이것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나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그들을 대하고, 네. 유대인들에게는 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 유대인들에게는 나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해가지고, 왜?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뭐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생기를 주기 위해서 나도 일단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은 유연하게 해야 돼. 유연, 부드러움이. 그래서 그래서 율법적 이러면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벌 받을 거야. 이러지 마라, 말이야.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포용해라. 다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포용해라. 그리고 부족한 대로 대해주라. 그러면서 그 본인이 계속 깨달아 가도록 그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라. 이게 이제 진짜예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딱 세워놓고 이게 원칙이다. 이대로 안 하면 병 안 온다. 이렇게 되면 생기가 사라져버려요. 왜? 그런 방법 자체가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유전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랑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벌도 주고 철저히 하라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아시겠죠?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부작용만 나. 결국 뭐예요? 아, 난 이제 필요 없어. 지긋지긋 해요.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그 좋은 거를 내가 너무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래봤어요. 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아요? 예. 네. 저는 모든 것을, 저 뉴스타트 시작할 때 생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비닐 봉지에 현미쌀을 넣고, 거기에 이제 물을 부어서, 좀 놔놓으면, 씹을 약간 불어요. 불으면은, 이제, 출근 시간에, 아침에 이제 바쁘니까, 운전하면서, 그 생 현미 쌀을 씹고 댕긴 사람이에요, 제가. 예. 예. 그래가지고, 예. 라면 먹으면 안 돼, 너희들. 애들도 막 아빠 하라 그러면 라면 먹으면 막 혼을 내고 막 근데 그러니까 걔들은 라면을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리 못 먹게 해도 엄마가 라면을 사 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엄마 아빠가 먹지 말라는 라면을 엄마가 사줬기 때문에 먹었잖아. 그럼 얘들은 아빠가 야단도 안 쳤는데 뭐요? 무서워. 이래 가지고 이상한 기운이 돌아. 그러면 안 돼. 그 기운 이상한 기운이 악령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현실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도 원칙에는 완전히 100% 못 따라가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어떻게 채우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옳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면 안 돼. 나는 또 고기 또 먹었네. 이래가지고 암 낫겠냐 이래가지고 막 암이 막 금방 재발할 것 같아. 고기를 먹고 나면 막 속도 안 좋고 막 이런 식으로 싸우면서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 사랑이야.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말 잘 들으면 사랑할 거고 복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혼낼 거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그 채소와 과일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에 그래서 세부적인 것에 신경 쓰느라고 막
내가 건강식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히 먹고도 소화가 안 돼, 또. 맨날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래서 나의 그, 이성도 중요하지만, 이론도 중요하지만, 뭐가 필요해? 감성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감성과 이성을 잘 조화해서, 조화시켜서, 부족한 부분은,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거를 믿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러면 뭐 아무 때나 뭐 다 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게 어떻게 갈라지냐면, 과연 사랑이 중요한가? 그 방법이 더 사랑보다 더 중요한가?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사랑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게 하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은 또 본인이 뭐요? 깨닫고, 아, 이게 결국 좋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깨닫고, 다시 사랑 안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고, 그래서 성장해 가야지. 아시겠죠? 그렇게 돼서. 자, 그래서, 자, 이거를 딱 보니까, 이제, 아, 건강한 식생활은 채식을 위주로 해야 되게 돼 있는 것이 맞는 거구나. 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고기 뭐 조금 뭐 먹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고기 먹으면서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이렇게 되면 그 뜻이 암세포의 유전자에 전달된다니까. 그 뜻이 T세포 유전자에 전달된다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유전자 꺼져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엄마를 믿으면, 정말로 엄마는 나밖에 없어, 엄마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너무 엄했어. 엄하셨어. 그런데 제가 이제 외갓집에 가서 외할머니한테는 어리광을 부릴 수 있어.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어리광 부렸다가 맞아요. 그러면 외할머니는 만나면 어떻게? 우리 어머니는 좀 빨리 일본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 어, 집안에 함께 있으면 언제 또 잘못된 거를 찾아내 가지고 또 혼내고 그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그러는 거.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야 돼. 그래야 내 생명에 생기를. 그래서 싫으면 싫다. 고기 조금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이렇게 솔직할 수가 있어. 이게 중요해요. 솔직해야만 관계가 유지돼. 이게 이제 솔직할 수 없으면 결국 우리 애들은 숨어서 라면 먹어야 돼. 그 숨어서 먹고 나면 아빠가 괜히 무서워. 영적인 차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과 영, 뭐가 더 중요해? 영이 더 중요해. 왜? 영이 결국은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결국 유전자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 하나님 미치긋지긋해지도록 그렇게
한 경우가 많아져. 철저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많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해봐야 점점 성숙해져. 아,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마음이 탁 놓이고, 아, 이제는, 나도 옛날에 저랬다. 이런, 내 속에도 그런 게 있다. 이걸 다 인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진짜로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방법 가지고, 아, 이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막 하루에 8잔 마시라 그러면 막 딱 시간표 딱 만들어 놓고 막.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Take it easy. Take it easy. 너무 긴장하지 마. Take it easy. Okay, take it easy. 그렇게 이제 그래서 너무 긴장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스트레스예요. 잘 하는데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뉴스타트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